자, 오늘 주제는 임신 중에 어떤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임신 중에 뭘 해야 되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아보험도 해야 되고, 산부인과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건소에 등록도 해야 되고, 국민행복카드, 그 바우처 등록도 해야 되고, 산후조리원 예약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관리사도 예약해야 되고, 뭐 산모교실, 베이비페어, 출산용품, 이런 일상적인 업무 관련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들을 하세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인부들을 교육도 하고 세계적인 석학들하고 정말 많은 토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결국 임신 기때 뭘 해야 할 거냐의 모든 해답은 임신이란 게 뭐냐, 임신을 왜 했느냐, 아기를 왜 낳을 거냐,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뭐 제일 간단한 예는, 그래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낳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걸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고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과 나의 소중한 자녀 갖는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하지만 인간은 아기를 낳고 나면 자녀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져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부모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 자녀를 뭐 온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하거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어쨌든 선을 긋게 되죠. 하지만 어느 일정 시간까지, 즉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한 25세, 아 요즘은 25세도 온전한 독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30살 돼야 돈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비혼이 너무나 당연하다. 10년 동안 부모한테 의존되고 돈 못 벌고 30살부터 한 60, 70까지 3, 40년 돈 벌어서 100세 시대에 3, 40년을 돈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키워가면서. 그래서 임신이란, 출산이란, 이게 정말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사람 서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아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키워줘야 된다. 그럼 키워주는 게 뭐냐?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 가정 문화 속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지가 잘하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좀 서포트 해주고 우리로부터 독립되고,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 출산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5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만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알게 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뭐냐, 오케이, 당신과 나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당신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의 평균이 만났다고 칠게요. 하지만 이 수정란은 여자의 자궁 속에서 10달간 280일 동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80일 동안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유전자가 만난 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만난 게 끝이면 애를 낳아보면 무조건 엄마 반쯤 닮고 아빠 반쯤 닮고, 그러면 우리가 유전을 내린다는 게 우리보다 나은 자녀, 밝은 미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 부부의 평균값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스스로의 뇌가 어마어마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균값으로 이 아이를 육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확률적으로 우리의 평균값에 머무를 겁니다. 역사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전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인류의 역사의 올바른 진학 아닐 거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임신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당신의 유전자, 나의 유전자가 만난 건 사실이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으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280일 동안에 씨앗을 뿌리고 이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1년의 농사가 엄청난 결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과정은 위대한 인류, 우리 부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난 인류가 탄생하는 과정을 저희는 출산이라고 보는 거고, 임신기 10달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최상값, 아빠의 최상값이 합쳐진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아빠가 발견을 하게 되겠죠. 여보, 이 아이는 이런 거 너무 잘해,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러고 그렇게 임신기를 보낼 수 있었던 엄마 아빠라면 아이를 임신하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아,
이 부분은 그동안의 처녀 총각으로 살아올 때의 생각이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으로 완전히 진화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한 차례 진화한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 육아기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 이 아이 인생은 자궁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육아를 하는 기간에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독립하는 이 시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뒤에서 박수만 쳐도 아이의 뒷모습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여보 어떻게 우리 두 사람한테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임신, 출산, 육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제가 15만 명도 넘는 임산부를 교육도 했고 그 인부들이 낳은 아기들을 추적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 과정을 밟아오면서 제가 몸소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학문으로 밝혀낸 세계적인 석학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사이트를 그대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 사이트 보시고 여러분 어플도 다운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부의 체크리스트라는 걸 말하기 전에 아기 출산 용품 산다? 좀 늦게 사도 돼요. 아기 태어나고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제로는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마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별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인부한테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세상,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임신 문화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해서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아기를 만나는 것,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모임이 Birthing the New Humanity, 최고의 인류를 출산합시다 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너무너무 유명한, 왜 태아는 이미 알고 있다, 태아의 신비스러운 삶, 태아의 비밀, 자궁 속의 위대한 삶 등등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무슨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출산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심리학자, 신경심리학자, 저 같은 교육학자, 너무너무 많은 석학들이 이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임신부의 체크리스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현재 임신 중이라면 또는 이미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돌이켜봤을 때 진짜 임신 출산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돼야 제가 소개해드리는 체크리스트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맞아, 내 뱃속 10달 동안 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뇌발달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시기라면 우리는 이때 이 아이가 뇌발달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인부들한테 제가 정말 모든 인부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기가 나오면 좋겠어요? 모든 인부들이 예외 없이요, 그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건강한 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건강만 하고요 싸가지 없어도 돼요? 그럼 안 된대요. 그럼 건강도 하고 기질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하고 기질도 좋은데 공부 되게 못하고 머리 되게 나쁜 애가 나와도 돼요? 아, 또 그것도 안 된대. 머리 평균은 돼야 된대. 그러니까 갈수록 바라는 게 많다고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뭔가 하면 많은 인부들이 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굉장히 바라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바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 건강하려면요, 그거는 누구한테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요, 여러분이 먹는 일주일의 식단을 적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식단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뭐 원하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80점 이상으로 바꿔버려요. 임신기 동안 먹는 거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체중부터 임신하기 전에 체중, 그 다음에 건강 상태, 뭐 그 다음 지금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그것만 조절하고 바꿔버리면 이 아기는 유전인자에 의한 건 제외하고 무조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할 거냐 말 거냐는 남한테 빌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만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뭐 맨날 피자, 햄버거, 라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난 이거 먹을 거 다 먹고
먹고 나면 그냥 소파에 늘 누워있고 운동 잘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가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확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건 두 사람의 아마 유전자가 어마어마한 유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뭔가 운에 맡겨서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임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한테 진짜 출산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여러분은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느냐? 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묻고 남편한테도 묻고 서로 상의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맞춰진다면 임신기에 뭘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건강한 아이가 나오면 좋겠다? 그럼 식습관 조절해야 되죠? 식이요법 잘 하셔야 되죠? 운동 잘 하셔야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죠? 남편과 아내의 협조 뭐 이런 것도 계획표를 잘 세워놔야 되겠죠? 출산도 가급적이면 자연 출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수술을 할 경우에는 그 전후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으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정의한 임신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올바로 딱 잡혀 있을 때 임신기에 과연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임신 출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번에 저는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보다는 임신 출산이라는 게 결국 위대한 미래 인류를 낳는 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걸 진짜 준비해야 되느냐 에 관해서 자세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